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바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또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수익 낼수 있을지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소개해드리고요. 두 개의 대안주까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이두 분과 함께 하겠는데,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두 분이 어떤 종목, 어제 좋은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을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두분다 모두 더갈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 한 분의 의견, 실적이 좋다. 대우건설 실적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해 주셨고요. 또한 분의 의견을 확인해 볼까요? 또한 분의 의견은 매각 모멘텀, 실적도 좋은데 이 매각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대우건설의 매각 수에 과연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과연 대우건설 오늘도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한 상승 모멘텀과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볼 종목은 바로 대우건설입니다. 두분다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대우건설이 어제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장중에는 뭐 14%까지 올라갔다가 종가 기준으로 어쨌든 6%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자, 일단은 대우건설 임순재 대표님의 좀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연중으로 봐도 엄청나게 올랐네요. 대우건설 그래도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실적이 뭐 원체 좋아졌다라는 거를 이제 실적이 좋다.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일단 1분기 실적 자체가 지금 뭐 나와 있는 게 매출이 한 1조 9천억 정도 나왔고요. 근데 매출은 조금 줄었습니다. 한 2% 좀 줄었는데, 대신 이제 영업이익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90% 늘어서 2,294억. 그다음에 순이익도 뭐 140% 늘어서 1,479억.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주택 관련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우건설 자체가 뭐 여러 뭐 주택 토목 프랜트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택 관련 사업 부분이 뭐 제일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그 주택 관련 사업 부분이 뭐 올해 내내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올해 목표 자체가 이제 3만 5천 가구를 지금 분양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계획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뭐 이런 뭐 지금 현재 뭐 추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충분하게 그 공급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신규 수주도 뭐 상당히 증가를 해서요. 뭐 지금 1분기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42% 정도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뭐 경기 뭐 건설 경기는 계속 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최근에 이제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대형 업체들이 뭐 좀 더 수혜를 입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해외 경기 회복에 이제 맞물려서 해외 건설 프로젝트가 좀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 상당한 좀 메리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최근에 이제 유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관련 이제 프로젝트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반기 실적은 뭐 상반 1분기보다는 확실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우건설에 대한 임순재 대표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실적도 좋고, 정부의 이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 이런 것들도 역시 전체적으로 최근에 건설주들이 좋은 흐름이니까 대우건설도 함께 여기에 동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적의 개선,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나 이런 수주도 역시 실적에 기반이 돼줄 것이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자, 이러면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매각 모멘텀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근데 네. 한분좀 일각에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근데 대우건설 너무 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좋으니까 떴겠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건설주 쪽에서 현대건설이 많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번 또 약간 매기가 대우건설 쪽으로 많이 쏠리는 상황들인데, 네. 어제 나왔던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특히 그쵸. 예, KDB 인베스트먼트가 지분을 갖고 있는 한 절반 정도, 50% 정도를 이제 매각 주관사가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7월 말에 예비 입찰을 진행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50% 정도가 약 한 2조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3조 원대가 넘어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주가가 더 가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앞서 대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수주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네. 그런 쪽에서 대우건설도 만만치 않게 국내외 쪽에서 원자력 발전을 건설했던 경험이 상당히 많은 시공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현대건설도 비슷한 쪽으로도 많이 부각받았지만 대우건설도 그런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또 하나 건설주 쪽의 기대감으로 크는 상황들이 해외 건설 쪽이죠. 그렇죠. 이제 유가가 지금 현재 WTI 기준으로 한 68달러대까지 네.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해외 플랜트나 해외 건설도 이제 서서히 발주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수주를 할 능력이 높다라는 쪽에 또 하나의 3대 해외 건설의 강점이 있는 회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황들인데 7,800억 정도, 그래서 한 40% 이상 증가한다는 수치가 또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우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실적도 계속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고 해외 쪽에서의 수주도 늘어나면서 이것이 실적에 받침이 되어줄 것이다. 여기에다가 이 매각과 관련된 이야기, 대우건설 매각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매각 모멘텀도 충분히 주가의 상승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두 분이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대우건설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시장에서 여러분들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